그렇죠. 21년 4월 29일 오늘은 새로운 노래를 만들까 하는데요. 일단 비트부터 만들어야 돼가지고 렛츠고. 그냥 비트를 그냥 바로 한 하루 만에 찍고 그날에 바로 가사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둘이서 이런 보사노바 밝은 분위기에 이때가 거의 봄 때쯤인데 이번에 이렇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제 낼 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. 누구부터 하지 그러면? 사이가 정해줘. 벌써 그냥 순서대로 갈까요? 오케이 그러자. 그럼 정우부터네. 형 정우부터. 정우야. 정우 화이팅! Let's go. 오늘 뭐해 잘 지냈어? 지금이라도 정우야. 정우야. 에? 가사 몰라? 지금 아 죄송합니다. 좋았어요 형. 좋았지? 네 형. 나 좋았어. 그 팀 멤버가 쓴 거라 보니까 좀 더 애착하게 열심히 불렀던 것 같고 약간 힘이 될 수 있는 가사들로 가득해서 우리한테도 그렇고 듣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힐링 드릴 수 있는 게 노래에도 술 있잖아. 빡빡 빡. 내가 원래 그걸로 썼었거든. 그 코로나 때문에 목소리 못 내니까 콘서트장에서 막 이러고 이럴 수 있게 만들었는데 좀 이제 풀려가지고 일석이조네. 그치 그치. 이번에도 함성 금지 할까? 다시? 이 노래에서는? 아, 이 노래 때만? 이 노래 때는 함성 금지로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 속으로 이벤트 속으로 이 노래는 신선하게, 무조건 박수면 곡의 의도가 있으니까 신선하긴 하고 어. 이런 식으로 저희의 플랩 녹음 마쳤습니다. 행복했던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내게 모든 걸 줬어 나를 사랑해줬어 정말로 고마웠어 나 진짜 행복했어 마이노 내게 어. 모든 걸 내게 모든 걸 줘서 딱히 やってみます 아이 나 생각나 작은 것처럼 내 옆에 있고 내 말에 웃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그때가 どうですか? 넘어가리마스 넘어가리마스 한국어나 일본어를 섞은 한 번어죠. 추억들을 만들어 서로 다른 길로 가면 돼. 어. 대조부. 응? 대조부. 응? 와가래. 사랑은 단 당연한 말밖에 나는 못. 뭐 어떤 대화를 할 때 인사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안녕이라든지 뭐 잘가라든지 거기에 고마워라는 그런 말에 네, 영감을 받아가지고 제목은 고마워입니다. 고마워.